안녕하세요. 호주캐시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밌는 응급실 비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뭐가 재밌냐고요? 비싸서요. 네. 호주는 메디케어라는 시스템이 있게 되면은 모든 진료가 무료입니다. 정말 너무 좋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여러 진료마다 청구되는 비용이 각각 다른데, 메디케어라는 시스템이 있게 되면,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행을 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메디케어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청구되는 게 정말 헐인데요. 얼마인지 알려드릴 건데,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는 꼭 보험을 들고 여행을 오시거나 유학을, 당연히 유학은 이제 무조건 학생 보험을 들어야 되지만 여행을 오시거나 아니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 갖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그냥 이제 돈을 좀 아끼겠다고 보험을 안 들고 오시잖아요. 정말 큰코 다칩니다. 물론 안전하게 생활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나 정말 정말 조심해서 살 거야 라고 하지만 이 사고라는 게 정말 급작스럽게 일어나잖아요. 정말. 그래서 뭐 워홀 분들이 이렇게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쵸? 여기저기 이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아침에 일 나가다가도 이제 이 도로 상황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고를 크게 당하시기도 하셔가지고, 병원에 자주 실려 오세요. 뭐 작게는 이렇게 손을 이제 다쳐가지고, 이렇게 베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큰 사고 나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청구가 되나, 메디케어 시스템이 없을 경우,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차등 보험이 됩니다.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피가 나가진 않아요. 근데 풀피가 나가는 경우는 보험이 진짜 전혀 없을 경우니까, 한번, 알아봐 두시라고 알려드려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차 사고가 제일 많이 나서 오잖아요. 차 사고가 나고 나면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보험 비용이 청구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100km 이상 달려서 정말 큰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의식 불명이다. 그러면 일단 들어오는 병원을 들어올 수 있는 베드를 가질 수 있는 비용이 1,500불이에요. 그게 검사 하나도 없이 그냥 베드 하나 딱 어드미션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크게 났으니까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쫙다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 비용 자체도 각각 청구가 되는 거예요. 뭐 손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발, 가슴, 체스트 해가지고 전부 다 청구되는 비용을 전부 다 하면 한 2,000불 정도 나와요. 200만 원이 그대로 바로 청구가 됩니다. 그럼 이건 또 기본이죠. 그러면은 뭐 ECG 비용도 각각 뭐 40불 정도 같은 걸로 차지되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해서 바로 퇴원할 수 없죠. 그렇죠. 바로 퇴원할 수 없으니까 들어가서 올라가서 어드미션 하는 비용 자체도 뭐한 하루에 2,000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당연히 아프니까 진통제나 안티바이오틱 뭐 항생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청구가 따로따로 되는데요. 이런 비용들이 다 청구가 되면은 사실상 카테고리 1 같은 경우 정말 크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하루 만 불은 정말 기본으로 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진짜 그래도 의식은 있고 이렇게 사고가 나서 이렇게 응급실에 갔는데 이건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되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정도 되면 한 1,300불에서 기본 시작하는 거예요. 카테고리 1, 2예요. 근데 이제 뭐 스캔 쫙다 하고 이건 똑같은 비용이죠. 2,000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피 검사 따로 하고 ECG 따로 하는 비용이 각각 청구가 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제 100불, 200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드미션에서 밥도 먹어야 되죠. 밥도 청구가 다 따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너무 비싸잖아요. 보험은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비용이 너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들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2,000불이 쑥 넘어갑니다. 2,000불이 쑥 넘어가게 되고 만약에 이제 좀 작은 수술이다 그러면은 이제 한 1,200불 정도만 내시면 되지만 그러니까 수술실 이제 부킹하는 비용만 들고 오고 또뭐 서전 비용 다 청구되고 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시간 이상 되는 조금 긴 수술이다 이러면 이제 가격이 2배 이상 튀죠. 뭐 3,000불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정말 내가 인튜베이션 돼가지고 ICU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하루 청구 비용이 6,200불이에요.
620만 원 하루에.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정말 나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사고라는 게 나만 잘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험을 꼭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비용이 너무너무 세죠. 그러니까 항상 안전운전 하시거나 호주 워킹 홀리데이 오시기 전에 항상 보험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